까이쇼!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라보이너스가 아니라 까이쇼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만들 요리가 까이쇼라고 하는 말을 쓰는 지역의 요리예요. 바로 요즘에 한국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바스크라고 하는 게 스페인의 한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카탈루니아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파이스 바스코라고 하는 그곳은 또 카탈루니아처럼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헬로우 올라가 까이쇼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바스크어로 한번 오프닝을 해보면서 바로 우리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그럼 제일 중요한 재료 소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치즈케이크잖아요. 크림치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림치즈는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저는 슈퍼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걸 사왔어요. 그래서 150g짜리 두 개, 그래서 300g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생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크림은 슈퍼에서 팔지 않아서 저는 휘핑크림을 사봤어요. 생크림이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슈퍼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아나가 휘핑크림으로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 성공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란, 새알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요 설탕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밀가루를 조금 넣을 거예요. 10g 조금 딱 계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준비물이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섞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볼에다가 이제 치즈를 부어서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300 gramos de queso crema en un bol grande y mezcla bien. Pon un huevo en el bol, es mejor ponerlo uno por uno. Añadir 60 gramos de azúcar blanco. Y 120 gramos de nata líquida. El último con harina de trigo y mezcla bien. Trae un modelo y pon papel para horno y vierte todo en modelo. Yo unto un poco de mantequilla en el papel. Horneé 25 minutos en horno precalentado a 220 grados y 10 más minutos a 230.
어제 냉장고에 넣었던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다음날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이런 모습. 인데요. 처음에 딱 베이킹이 끝났을 때보다 많이 이렇게 죽었어요. 안으로 쑥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케이크를 커팅을 해보면서 바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대요. 어디부터 잘라야 될지 한번 삼각형으로 잘라볼까요? 1990년도에 바스크 지역 중에 산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휴양지가 있어요. 근데 그 휴양지에서도 특히나 이 라비냐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간단한 재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사용했던 재료처럼 크림치즈, 생크림, 설탕, 밀가루, 그리고 계란 이렇게만 사용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케이크였습니다. 되게 약간 포실포실한 느낌이 듭니다. 그걸 제가 이제 작은 접시 한번 옮겨볼게요. 짠. 냄새가 이미 치즈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안에 엄청 빡빡한 이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곧 먹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모키한 향이 나겠죠. 왜냐면은 온도를 높게 해가지고 약간 태우듯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이고요. 바스크는 아까 살짝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페인의 한 주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바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 특이한 게 이름이 스페인어로면 파이스 바스코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이스가 영어로 컨츄리, 하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바스크 나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독립된 지역이었다가 1500년대 초에 스페인으로 이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치권을 굉장히 유지를 했었던, 그래서 잘 지냈던 곳이었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죠. 그 독재자가 스페인을 중앙 집권하는 국가 형태로 만들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자치권을 빼앗기게 됐어요. 거기서 불만을 가졌던 게 바스크 지역, 그리고 카탈루냐 지역이었고요. 근데 이 바스크 사람들은 카탈루냐 사람들보다 더 화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ETA라고 부르는 하나의 단체예요. 이 바스크의 독립을 원하는 단체인데 그냥 막 평화로운 단체가 아니라 무장한 단체예요. 진짜 무력을 사용하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까지 한 800여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스크 사람들이 또 우리 독립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ETA라고 하는 그룹이 너무 희생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희생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서 바스크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조금 미움을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런 무장 그런 무력을 사용하는 거는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에 이제 스페인 중앙정부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더 이상 무력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 이제 이 그룹 해체하겠다라고 해서 오늘날의 모습까지 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스페인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스크가 살짝 이렇게 잠잠해지고 있는 조금 휴식기를 갖고 있는 틈을 타서 떠오른 게 카탈루냐가 막 독립투표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카탈루냐의 선배격인 게 바스크라고 저는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바스크는 이 진작에 이미 과거에 무력을 사용을 해서, 물론 당연히 무력을 사용하면 좋은 게 아니지만 얻어낸 게 있기는 있어요. 바로 경제적인 독립권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카탈루냐 사람들은 세금을 내요. 어디에 내냐면 스페인 중앙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바스크 사람들은 바스크 정부에 세금을 내요. 그리고 아주 조금 이제 뭐 모두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 적은 부분에 세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스크 지역에서 세금이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다가 얼만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바스크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카탈루냐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 왔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바스크 지역은 카탈루냐보다도 더 독립 성이 강한 그런 지역이고요. 카탈루냐랑 마찬가지로 바스크어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언어는 그 어떤 유럽 어와도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립되어 있는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아까 인사할 때 했던 까이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뭐 헬로우 올라 전혀 비슷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또 이것저것 단어를 찾아보다가
이소스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이소스키아. 들어서는 뭔지도 모르겠죠? 아이스크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는 별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로 고리버. 배우기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리버가 잘 알려진 게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리버. 고리버 중에서 최고장이 바로 한국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스크와 한국의 공통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이야기하면서 맛보는 것도 좋지만 바스크가 어떤 지역인지 이야기를 살짝 해봤고요. 또 바스크 하면은 요 예술 작품은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바스크가 계속해서 억압을 받던 시절, 이 프랑코에게 계속해서 미움받고 심지어는 폭격까지 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려진 되게 유명한 그림이 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뮤지엄에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실 때마다 되게 뭔가 슬픈? 또 혹은 되게 어딘가 내가 짓눌리는 그런 기분을 받곤 했었는데, 그 그림, 피카소가 그 그림을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라는 지역 폭격 맞은 모습을 보고 그렸다는 거, 그렇게까지 요 간단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드시면서 또 알고 가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시식을 해볼게요. 과연 스페인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을지. 가끔씩 디저트로 나오긴 했었는데. 조금 더탄 맛이 나긴 하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밖에 약간 탄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진짜 해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뭐 나가면 하나에 한 조각이 얼마죠? 한 6,000원, 7,000원 할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먹느니 집에서 한판 만들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해서 드셔보시기를 강력 추천. 커피 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커피는 카페콜레체 추천을 드리면서 그럼 다음 영상 때또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아스타 루에고.